엘리스 같은 경우는 고치 말고는 저는 모두 다 스마트키를 씁니다. 고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마트키를 쓴다면 93%의 확률로 성공을 하지만 이 스킬을 이렇게 스마트키를 풀면 더욱더 완벽해진 97.3%까지 성공 확률이 늘기 때문에 고치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스마트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W를 올려서 W를 올려서 인베 때도 W가 좋아요. 왜냐면 이 신경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W만 써놓으면 지가 알아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적 정글러가 전멸을 썼다면 저도 전멸을 쓰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되었습니다. 모두들 희생은 치러야지. 서브타이거님 고맙습니다. 노워치네요. 어시보다 노워치가 좋죠. 팬티도 팬티를 입은 것보단 노 팬티가 좋듯이 전멸도 노전멸이 더 좋습니다. 내 거미줄은 정규. 자, 390 정확히 봅니다. 390 자, 빠져줍니다. 워윅의 동선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칼리가 저기 있고 워윅이 지금 안 보이죠. 워윅이 안 보이면 워윅이 어떤 동선을 짜냐, 워윅이 우리 블루 쪽으로 달릴 확률이 높죠. 숨겨뒀거든.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블루는 워윅이 아니죠. 카직스입니다. 카직스가 자기 레드로 뛰네요. 그쵸? 그럼 저는 우리 레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카직스 아니에요. 제가 카직스를 부르는 애칭이 워윅이에요. 헷갈리셨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득을 봤죠. 어떤 이득을 봤죠? 적을 적의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무리를 내서 카직스를 잡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블루 나죠? 노. 안 돼. 무서워할 거 없어. 강력하게 제지하세요. 도와줬더니 랩 달리는데. 그래, 다음 거 줄게. 원래 주는 거잖아. 그래. 원래 주는 게 아닙니다. 블루는 정글러가 판단해서 두 번째 블루를 누가 먹으면 유리할지, 만약 말파이트가 53%의 유리함이라, 그리고 앨리스는 60%의 유리합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블루를 원래부터 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글러의 판단하에 맡기는 거죠. 길은 내가 잘 알아. 자, 갱을 가볼까요? 아칼리가 무리를 해서 말파이트를 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가능성을 가진 시점에는 적정글러가 갱을 노리는 시점이죠. 왜냐? 적정글러는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는 적은 부시에 숨어있으니까. 일단은 버프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선 먹어봐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두 가지인데 처음부터 카직스가 블루를 뺏겨서 레드를 먹으러 갔는데 도와달라고 했겠죠. 카직스는 1레벨이라. 앨리스님, 니브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같은 팀은 도와주지 않았고 예상은 틀렸습니다. 카직스는 레벨을 올린 뒤에 안전하게 정글링을 하던지 아니면 레드를 늦게 먹고 갱을 늦게 가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제 카정을 예상을 못한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제 카정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직스도 제 카정을 예상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밀어줍니다. 45원을 획득하고, 이거는 사실 어시를 먹은 거나 다름이 없죠. 자, 4레벨이고 카직스가 3레벨. 20초면, 20초 안에 아마 이 레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리븐의 동선을 파악해서. 자, 나왔네요. 이거를 먹고 빠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와딩을 해서 카직스의 동선까지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항상 두 개 남깁니다. 이거는 정글러의 특색이에요. 옛날에 쾌걸조로가 악당을 죽이고 나서 가슴팍에 Z라는 영문을 써놨잖아. 그것처럼 저는 적을 두 개를 남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딩을 해놓으면 카직스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카직스를 카운터 칠 수가 있죠. 그림자 속에 누가 숨어 있... 자, 아마 이쪽으로 나를 거예요. 보면 나르겠죠. 제압되었습니다. 자, 나르기 전에 해주고 여러분들 딜 넣고 마무리해줍니다. 리븐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죠.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막타는 제가 먹습니다. 자, 핑거버프 때문에 기다리세요. 아카리가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같이 전멸했습니다. 잡아주시고요. 마무리합니다. 자, 올라가셔서 형상 마무리. 말파이트가 먹는 게 더 좋긴 하죠. 2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 방송 중. 자, 지금 타이밍에는 적 블루가 안 나옵니다. 적 블루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적 블루를 먹지 마시고 적 블루 쪽에 와딩이 있다면 와딩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점에는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무리를 안 하는 게 좋냐? 아칼리가 온 시점이고 말파이트는 궁극기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도 마나가 없다. 그러면 앨리스의 모두들 희생은 치러야지. 본래 100%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앨리스의 30%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죠. 카정을. 네, 진짜. 자, 바텀으로 가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보이시죠? 놈들을 저 세상으로. 시리우스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원도로 친구끼리 놀러 갔을 때 민박집을 잡고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이 야외에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과 친구와 같이 가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마음의 안식을 느꼈겠죠. 사실 지금 제 느낌은 말파이트가 죽어버리고 말파이트의 블루를 제가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파이트가 살아남았고 그 생존 기념으로 말파이트에게 블루를 양도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거미 폼을 풀지 마세요. 새끼 거미가 블루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수염에도 개미는 몸을 관통당하기 때문에 새끼 거미가 블루를 잡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블루를 먹으세요. 안 먹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보통 앨리스들은 이거 망령의 영혼이나 고대 골렘의 영혼을 가는데 저는 도마뱀 장로의 영혼을 갑니다. 왜냐면 쌍관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관눈을 낀 앨리스는 도마뱀 장로의 영혼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음표를 치시는 거 보니 아닌가 보군요. 오케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완벽해졌네요. 핑화도 하나 사갈게요. 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판매한 다음에 탐지용 렌즈로 바꿔줍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말파이트가 당했습니다. 말파이트는 블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 블루는 어디 있죠? 아칼리 주머니 속에 있겠죠. 아칼리의 주머니를 털러 갑니다. 사람으로 변신하세요. 핑크와드가 있기 때문에 아칼리의 허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칼리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변신하시고 자, 여기서 점프해서 다시 궁으로 붙으려고 할 거예요. 붙으면 그때는 Q와 그리고 동반자살을
택해야죠. 하지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반자살까진 필요가 없겠네요. 강타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줍니다. 제가 일부러 방금 낙지를 좀 했어요. 왜냐면 말파이트가 지금 아칼리가 블루가 있으면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새끼거미를 궁을 두 개를 남겨놓고 새끼거미에 타고 나를 타면 잡을 수 있다는 언지를 아칼리에게 준 다음에 아칼리가 새끼거미를 타고 저한테 오면 그때 제가 아칼리와 동반자살하면서 저는 레드가 거의 다 빠져있었고 아칼리는 블루가 세 블루이기 때문에 아칼리를 죽이면서 미드를 좀 풀어주려는 생각이었는데 저기 제 움직임대로는 뜻하는 대로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자체가 다이아 1티어를 기준에 플레이어들의 기준에 그 초점에 맞추고 그런 심리를 읽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는 저의 심리전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어요.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리븐을 잡고 레넥톤이 리븐을 잡고 리븐에게 죽었다. 리븐은 2킬 2데스 1어치 67개 그리고 레넥톤은 1킬 3데스 3어치 60개 좋았어. 이건 지금 레넥톤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해물형 동생 어서와. 이러면 바로 용으로 부릅니다. 나 블루죠. 말파이트는 지금 블루에 미친 사람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아. 자, 혼자 쏠려고 했지만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아, 빠생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빠생님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기다려. 가지마, 땡기지마. 너 혼자도 충분히 할지 걱정하지마. 여기에 와딩이 있어서 블루가 나왔는데요. 아칼리가 오고 있죠. 자, 먹어. 이거를 주고 제가 우리 쪽에 블루를 먹겠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별풍선 리액션이 왜 그러냐고. 무서워할 거 없어. 아니, 소리를 안 지르면 감사한 게 아닙니까? 그럼 큰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을 때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큰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아이 투 아이를 한 상태로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한 겁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먹읍시다. 제가 9레벨이고 카직스가 4레벨인데 4레벨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은. 왜냐면 4레벨 이후에 카직스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카직스가 정글에서 본인의 정글에서만 지금 성장을 하던지 아니면 나갔던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전자 같거든요. 카직스가 본인의 정글에서 성장을 좀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금 판을 좀 역전해보려는 그런 것 같은데 역전하기 전에 카직스의 꿈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카직스의 팔다리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날개까지도 완벽히 물에 적셔서 못 나르게, 날개는 있는데 못 나르게 하는 거지. 날개를 자르는 건 그냥 포기하겠지만 물에 적시면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카직스에게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 자, 너희들이 몸빵해 할 필요 없죠. 몸빵하게 하고 어시만 먹습니다. 킬까지 파괴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아칼리가 보입니다. 자, 또 숨었네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빠져줍니다. 근데 이게 핑 이게 투명을 감지합니까? 방금 투명이 왜 보였지? 왜 보였지 이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베이가가 서포터인데 베이가가 자 빠져주고요. 키키키키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의 키를 쳤군요. 열한 번을 죽이겠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기괴한 가면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관신까지 가집니다. 저희 팬이 지금 매우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페인도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저도 잘 크고 있고 레넥톤과 말파이트까지 킬과 CS까지 더불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베이가나 아칼리 립은 카직스 모두 다 1대1로 저한테 안되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는 몰이를 하되 그게 아니고 2대1과 3대1 상황에서는 몰이를 하지 않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붙어주세요. 메인이언한테요. 나이스입니다. 예상한 대로 정확히 플레이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글러의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1분 뒤에 용이 나오거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모든 건 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압도 천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자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번에 베이가한테 한번 고치를 맞추면 아, 말파이트가 궁으로 달려들면서 말파이트의 궁이 뜰 때 고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고치만 맞추면 아마도 블리츠가 땡길텐데 언지를 줍니다. 고치를 맞추면 아 땡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빠지는 저 뒤로 움직이셈. 오케이 우리 편이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편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려 갑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칼리가 여기 있나요? 없네요. 자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경우죠.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만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 이겨버리면 기분이 매우 좋죠.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빠지자. 여기 2차 타워를 밀고 아 용까지도 가져오자. 이득에 이득에 이득을 보는 거지. 이득이 이득을 낳고 이득이 이득을 낳으니 그것이 바로 이득이지. 좋아. 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블루 쪽으로 오세요. 블루 중독자 어디 갔어? 탑에 있구만. 자, 블루 중독자가 이 블루의 생사 확인을 하기 전에 제가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너무 심해요. 버벅거려요. 버벅거림을 맞춰서 당신의 눈도 버벅거려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싱크가 맞을 겁니다. 자 이쪽에 블루를 먹으라고 핑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아 레드를 이 레드까지는 제가 충분히 먹어도 되는 레드예요. 왜냐면 베인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빨간색이에요. 보이시죠? 왼쪽 안경 그리고 오른쪽 안경이 빨간색이죠. 레드를 두 번은 더 네가 먹어라 이런 함축적인 뜻이 안경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친구를 안경 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리븐이 처형당했네요. 리븐이 적팀 아닌가? 어떻게 처형당했지? 우리 타워에 처형당한 건가?
이 레드는 베인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자, 이제 이 뒤에 블루는 정확히 베인에게 전달하면 돼요. 게임을 끝냅시다. 이쯤 되면 게임이 거의 93%는 저희가 가지고 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예요. 적이 만약에 계속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저게 완벽하게 저희에게 제압당해서 우물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주 좋은 플레이 아닙니다. 적에게 매우 상처를 주는 플레이요. 그러다가 이 다음 판에 리븐을 만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파 때문에 40분을 의기소침하고 다음 판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승리. 자, 첫 번째 판이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딜을 좀 볼까요? 딜을 얼마나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래서 그 궁금증 같은 경우에는 풀지 않을 때가, 궁금증에 답을 얻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